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미스터 빠삭이라는 돈가스 전문점인데, 뭐 여기는 이제 다양한 메뉴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뭐 돈가스 베이커리 빵집처럼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늘은 이게 돈가스들을 싹 이렇게 되게 많죠. 이 크기도, 와, 이거 뭐나다 먹을 수 있냐? 오늘 중식도 먹어가지고. 그래, 여기가 보면은 그 미스터 빠삭 저 서강대점 해가지고 이 이제 부산에서는 부경대, 부경대점에서 이렇게 튀겨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하더라고. 여기 뭐 제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가격이 진짜 싸.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죠. 가격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개저렴해, 진짜. 단품 막 1900원짜리도 있어. 신기할 정도로. 이 집에서 먹어도 이렇게 하면은 더 비싼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더 있고, 그리고 여기가 소스가, 와, 소스가 이게 뭐 악마 소스에 기본 소스, 그리고 뭐 이거는 어니언, 까르보, 그리고 이거는 마요, 그 와사비 마요, 치즈 뒤까지, 와, 소스도 많고. 자, 추천 좀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긴 뭘 알아? 응? 알지도 못하면서. 잘 먹을게요. 와우. 뭐엔 찍어 먹지? 기본? 악마는 매워서 못 먹는 거 아니야? 응? 뭐야, 이거. 뭐야, 밥이 있는데? 안에 밥 같은 게 있어. 신기하네. 그리고 이게 배달된 지좀 됐는데도 굉장히 바삭하네. 어니언 소스에도 야. 위험하겠네. 손으로 먹자. 뭐지 이거는? 피자 소스인가? 약간 매운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오. 와사비 진짜 톡 쏜다, 이거.
치즈. 치즈 냄새. 가을만 좀 늦게 하려나? 가을만 조금 늦게 안 했었으나. 거의 그냥 술안주네. 술안주 맥주 한 먹으면 확장 나왔다. 음식 지원 받은 거예요. 그것만 계속 얘기할 순 없잖아. 여러분도 한번 사드셔보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는데. 오, 고구마였어. 나 좋아하는. 여러분들 주변에는 미스터 바삭이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본다고?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불바에 요새만 가보세요. 괜찮네.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하고 소스도 6가지 지금. 근데 거제도에 있는 건 좀 의외다. 맞죠? 이거 서울에도 있던데? 이거 서울에 서강대점인가? 신촌에 가시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드셔보세요. 가서 부산에서는 이제 보경대점 가시면 되고.
거제도에 맥도날드 없지 않아? 나 무정님 한 거야? 근데 거제도가 놀기 좋아요. 먹을 데는 없는데. 어우, 악마소스 너무 맵다. 연애는 언제 하냐? 소개시켜 주면 할게. 근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통실통실해가지고 여자분들은 되게 이거 하나 먹어도 배부르다는 사람 배부르다고 하겠는데? 네, 소스가 되게 다양해요. 6가지예요, 6가지. 취향대로 찍어 먹으면 돼요. 다양한 소스. 그리고 내가 좀 은근 되게 느끼한 걸 좀 잘 먹는 편이에요. 솔직히 이런 강한 소스는 뭔 맛인지도 먹으면 바삭한 맛과 이 소스의 맛밖에 안 남. 엄청 충격적이네 이거. 와사비. 중독적이네. 이건 고구마 돌가스인데? 아, 선생님, 300개 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네, 더 오오 하세요. 오오오오. 같이 먹으러 가요, 선생님. 네, 음식 지원입니다. 음식 지원. 이 정도야 뭐 나니까는 뭐 물론 낮에 밥을 먹었지만 다 먹겠지.
얘도 뭐 안에 뭐 치즈 좀 그건 것 같은데? 체다 치즈인가 봐요. 잘 느끼하고 고소해요. 안에는 원래 이렇게 보면은 잘안 보여. 아, 또 뭡니까? 통큰 팬가이. 예, 100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것도 뭐 김치 다졌나? 안에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다져져 있죠.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거랑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해요, 김치랑. 아, 뭐 근데 똑같은 얘기를 몇번 해야 되냐? 응? 아, 먹게 좀 집중할게요. 진짜 아닌데, 근데? 뭐지, 이거는? 여기 메뉴가 보시면 이게 김치인가? 할로피뇨인가? 약간 할로피뇨인 것 같아요. 맛이 김치는 아니고 여기 김치도 있네. 김치랑 고구마, 모짜렐라, 할로피뇨, 체다. 아까 먹은 게 체다인 것 같고 바질 있고 트러플 치즈 뭐야? 뭔지 모르겠고.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 이거는 싸져도 원래 먹방 비리에 먹는 겁니다. 입안이 까진다고 해도 먹는 거지 뭐. 생각을 드셔본 분들이 꽤 많네? 잘 나가는 메뉴는 모르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바삭 거제님, 네, 100개 통큰 팬가이 고맙습니다. 혹시 뭐 거제도에 사시는 뭐 바삭 그 미스터 바삭 뭐 사장님이신가요? 거리는 참 좋긴 한데 몽돌 해변가에 그 펜션 가면은 개치지. 피곤해가지고 뭐가 좀 막혔어. 이해 좀 하세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거 치즈네, 안에가 모짜렐라인가? 거기야 물가 세고 별로 먹을 거 없는데. 바다가 좋아, 진짜. 펜션에 보면은, 제가 전에 놀러 갔던 데 가면, 그냥 바로 몽돌 해변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아, 채팅 좀, 응? 매너 있게 좀 쳐요. 뭘 자꾸 물타기가 오죠? 그건 보면 진짜. 야, 뭐, 살에 걸릴 것 같아. 시간이 굉장히 걸렸는데도 바삭은 계속 유지되네요. 원인이 반가요?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이 마요 와사비 마요인가 이게 제일 중독적인 것 같아 소스가.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형님들, 그 채팅칠 시간에 추천 안 받으시면 좀 눌러주세요. 응? 뭐 어렵지 않는 건데. 아, 내가 봐도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참 신기해. 어우. 매워, 매워. 큰 건 이제 하나밖에 안 남고 이 반틈 쪼개진 것들 먹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 그 점주놀이 하면 재밌어요? 어? 이게 바질인가봐. 바질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매워? 갈라프는 건 이 색깔이에요? 개매운데 이거? 와, 땡초 먹는 것 같아, 땡초. 어, 땀 날려고 해, 머리에서. 진짜 너무 매운데? 어우, 매운 건 나랑 안 맞아. 진짜 최단 것 같아. 느끼하고 고소한 거. 속 따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 마신 지 오래됐어요. 아, 목이 안 풀려, 목이. 아까 근데, 할로핀을 더 있을 것 같은데? 또 고구마네, 고구마. 고구마. 치즈는 계속 먹고 있죠. 이거는 되게 두툼하진 않는데 되게 크네요.
완전 바삭한데 이거. 진짜 입천장 제대로 까지겠다. 고기 두께는 얇아요. 근데 되게 넓게 해가지고 커요. 근데 맛은 확실히 돌가스가 더 맛있어요. 아, 쫀님 방금 점주 놀이라도 해야죠, 여러분들. 응? 피카츄 돈가스는 이거에 비하면 되게 작죠? 좋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갈 땐 되게 잘하네요. 참고하세요. 기본 돈가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고구마도 좋죠. 마늘 돈가스 진짜 맛있다고요? 소스는 와사비를 추천드릴게요. 뭔가 중독적이야.
와사비. 기본 돈가스보다는 확실히 롤이 맛있어요. 이거는 뭐랄까 너무 진짜 일평양 다 까는 것 같아요. 이거 김치야, 김치. 김치. 요즘에 불닭 돈가스도 있나 본데요, 신메뉴로. 기존 아는 건가 해서. 근데 김치인데? 이런 거는 그거 하면 되겠다. 뭐 어디 우동 같은 데다 토핑 올린 거나. 식어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바삭하냐? 강아지 이런 거 먹으면 일찍 죽어요.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네, 정윤님 반가워요. 뭐가 있니 이거? 일단 안에 체다의 맛은 나는데 방금 먹은 거 내가 뭐였죠? 뭐 햄 같은 거 먹은 거였나? 약간 이 롤은 다 먹고 이건 뭐야? 아 붙은 거야? 이거는 내일 먹을게. 왜냐면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현재 이게 이 롤가스 위주가 맛있으니까 맛있는 걸 먹다가 좀 맛없는 걸 먹기에는 약간 힘들더라고. 그리고 너무 입천장이 까질 것 같아. 그럼 그 느그님이 200개만 쏘세요. 하여튼 건빵이들 보면은 그럼 다 먹을게. 떠올리시면 지지시던가. 역시 형님들의 개놀리는 모이면 그냥 끝이네요. 오기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냐? 약간 유독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겹겹이 살이 되게 겹겹이 돼 있어요. 방금 먹은 거는 체다치즈가 많이 드는 것 같아. 만능 오빠 이번에 복업 보러 가시나요? 누구랑? 아! 할로피냐? 그냥 이거를 빼고 이걸 먹을게. 가격이. 아우. 너무 매워, 가격이. 이건 되게 바삭하긴 한데, 그러니까 입천장에 다 까져. 약간 이 돈가스는 사실은 봤을 때 막 크게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멍군님 백국에 또 고맙습니다. 가볍게 백국에. 네,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거는 좀 고기를 좀 더 두툼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크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맛집은 TV 안 나온 집들 더 맛집이 많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TV에 나온 집들이나 뭐 어디 유명한 그때 가면 그렇게 사실은 어? 여기 굉장히 맛있겠지? 한번 먹으면 별 맛이 없어. 근데 이미 까질 만큼 다 까졌어요. 이걸 먹고 안 까진 사람이 어딨어? 다 씻고도 이렇게 바삭한데. 아, 2만원 싸도 이건 안 먹어요. 이건 할루피뇨는 내가 먹기엔 너무 매워. 못 자릴란가 이거는? 아까 하나 먹고 너무 힘들죠. 이거 발리 같은데요, 향이. 근데 이 돌가스가 안에 살이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식감이 좋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보다는 롤가스로 드세요. 아, 이 집의 특색은 정말 초맛있다. 정말 미친듯이 부드럽고 이거 살살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맛이 아니고 가성비 맛집. 가격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이 가격에서 뭐 엄청나게 그걸 바라는 거는 욕심이지. 가성비가 좋아서 먹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삭함이 절대 안 없어지잖아, 이게. 저는 무조건 고구마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는 와사비.
아, 하이어피는 진짜 매워서 못 먹겠지. 장마소스 맵잖아요.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